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이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성 대출 수요를 차단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그 방안이 발효되기 전 한 달 동안 강남 지역의 주택 거래가 무려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학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의 한 뉴스로 알아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 강남 4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4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주택 거래량이 4,726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55.3%, 즉 4.5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216.5% 증가했고 수도권의 거래량은 140%, 또 전국 주택 거래량은 112.7%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주택 거래량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간 학군 수요로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남 학군 수요에 따른 주택 매매 과열 현상.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높은 한국의 교육열을 반증하는 가장 최근의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의 사상가이자 교육가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세 번의 이사를 감행했다는 중국 고사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아마도 더 극단적이었던 사례는 맹모 삼촌지교보다는 비록 허구이긴 하지만 2018년 최고의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아니었나 싶어요. 교육이 사회 내 계층 상승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2019년 12·16 대책이 실제로 발효된 후 강남 지역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넷째 주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매수 우위지수가 지난 10월 14일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 95.8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매수 심리가 한풀 꺾였다는 걸 의미하죠. 오늘의 키워드송은 존 레전드와 The Roots의 Wake Up Everybody로 골라봤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존 레전드와 The Roots의 노래 Wake Up Everybody 듣고 왔습니다. 현 R&B 소울 씬을 대표하는 뮤지션이자 배우 그리고 자선사업가로도 잘 알려진 아티스트죠. 존 레전드. 방금 듣고 오신 노래 Wake Up Everybody는 그가 2009년 미국의 힙합 밴드 The Roots와 파트너십을 맺고 발표한 앨범 Wake Up의 타이틀곡입니다. 오리지널 송이 아니라 커버송으로 미국 R&B 그룹 Harold Melvin and the Blue Notes의 1975년 오리지널 곡을 새롭게 부른 버전입니다. The Roots 말고도 가수 멜라니 피어나 래퍼 커먼도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이 고전을 되살린 이유는 다름 아닌 원곡의 메시지 때문이었다고 하죠. Wake Up Everybody가 사실은 교육개혁, School Reform을 외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송이거든요. 평소 미국의 교육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존 레전드는 공립교육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노래의 가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밥 영어. 제목 Wake Up Everybody는 모두 일어나라는 뜻인데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세상에 경종을 울리며 너와 내가 힘을 합쳐 낡은 교육 시스템을 바꾸자고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그 대상으로 teachers, 선생님들, doctors, 의사들, 그리고 builders, 건설업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에게 말하는 부분 한 소절부터 짧게 들어보시죠. Wake up all the teachers, time to teach a new way. Maybe then they will listen to what you have to say. 우리말로 옮기면요. Wake up, 일어나세요. All the teachers, 모든 선생님들이요. Time to, 뭐뭐 할 시간이에요. Teach, 가르칠 시간이에요. A new way, 새로운 방식을. Maybe then, 어쩌면 그러면, they will, 그들이 listen to, 들을지도 몰라요. What you have to say, 당신이 해야 하는 말을.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they, 그들은 children, 아이들을 뜻하고요. 노래의 주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그들이 선생님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의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Wake up all the doctors, make the old people well. They're the ones who suffer and who catch all the hell. 잘 들리셨나요? 해석해보면요. Wake up all the doctors. 모든 의사들이여, 일어나세요. Make the old people well. 나이 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They are the ones, 그들이, 즉 나이 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suffer, 고통받는 사람들이고 and, 그리고 who catch all the hell, 모든 지옥을 붙잡는 사람들이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옥을 붙잡다, catch hell이라는 표현은요. 수거인데요. 몹시 혼나다, 벌을 받다, 혼쭐이 나다 라는 뜻이에요. 노래에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약자들이야말로 고스란히 그 고통을 떠안고 피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한 건데요. 의료복지가 엉망인 미국 사회에 단순하면서도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건설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들어볼게요. Wake up all the builders, time to build a new land. I know we can do it if we all lend a hand. 뭐라고 했나요? Wake up all the builders. 모든 건설자들이여, 일어나세요. Time to build. 지을 시간이에요. 무엇을? A new land. 새로운 땅을. I know. 나는 알아요. We can do it.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걸. If, 만약에, we all, 우리 모두가 lend a hand. 손을 빌려준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lend a hand. 직역하면 손을 빌려주다인데요. 이거 역시 수거라서요. 도와주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도 일손을 보탠다, 손이 필요하다, 도움의 손길 이런 것처럼 손을 도움의 개념으로 쓰잖아요. 이때 동사 lend는 땅을 의미하는 land가 아니죠. 빌려주다라는 뜻의 동사 lend인 거 아시죠? 그래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Can you lend me a hand? Can you lend me a hand, please? 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하시려면 Can you lend me a hand with this? 하시면 됩니다. Can you help me? 라는 표현 말고도 추가로 알아두세요. 그럼 안녕모의 한유스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성공한 뮤지션일 뿐 아니라 사회 개선을 위해 힘쓰는 독지가이기도 한 존 레전드의 Wake Up Everybody.